공사비 급등으로 공공 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KNN의 지적 이후 요지 부동이던 부산 도시공사가 공사비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하지만 공사비 갈등이 길어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동요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민간 참여형 공공 아파트 사업은 부산 도시공사가 제공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공사비를 받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일종의 도급 사업 형태입니다. 부산 사업장 7곳 모두 2, 3년 전 공사비 약정 당시보다 시공비가 최근 급증해 이대로면 건설사들이 큰 손실을 입을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의 계속된 공사비 증액 호소에 정부가 재협상 지침을 내리면서 요지부동이던 부산 도시공사가 이번 주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재협상도 권고 수준이고 공사비 약정에 물가 변동은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방 공기업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갈등이 길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싸구려 자재를 쓰거나 공사 차질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분양 경쟁률이 높았던 에코 델타 시티 사업장 세 곳을 중심으로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촉구하며 집회 등 단체 행동도 예고하고 있어 사태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